1세트 투원에서 펼쳐지는 이몽규 선수와 이재호 선수 간의 저그 대 테란 경기입니다. 보라색의 이몽규 선수죠. 자, 지금 보시는 진영 7시에 위치해 있는 이몽규 선수의 살벌한 저그 진영입니다. 그리고 이아마스는 테란, 와쿠나이로는 35살인 이재호 선수의 테란 진영입니다. 5시에 위치해 있고요. 예, 아무래도 개인전이긴 합니다. 자, 이재호 선수의 탄탄함이 이기느냐, 이몽규 선수의 피지컬이 이기느냐의 싸움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승자 예측 미션 거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말고요. 자, 초반 드론을 생산해 주고 있는 이몽규 선수. 무섭거든요. 살벌하게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만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예. 서로 얼굴을 보면서 경기를 치르는 경기라면은 진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이재호가 이기지라는 채팅이 있네요. 이몽규 선수가 오프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편하지 않아 보이는 거는요. 네. 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디. 네. 호주이보. ESL.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예, 조금 이렇게 뭐, 라임이라는 걸 좀 알겠는데. 네. 승자 예측 미션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깔끔하게 제 해설 들으시고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이다. 네. 자, 본진 쪽 언덕에 베럭스를 짓고 무난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12투 앞마당 깔끔하게 지으면서 자원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이봉규 선수고요. 12투 앞마당 서치를 갑니다. 12투 서치라고 할 수 있겠죠. 무난하게 정석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양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봉규 선수는 투혼에서의 그 경기도 많이 치렀었고 승률도 괜찮은 편이니까요. 자, 일반적인 형태의 뭐 3회 처리 그리고 이 배럭 더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방을 보러 온 쪽은 이몽규 선수고요. 자, 햄버거를 먹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직접 흐뭇하게 쳐다보는 거 보세요. 내가 쏜 거야. 자, 송병구 선수가 햄버거를 쏜 거를 갖다가 지금 먹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이었고요. 상당히 맛있게 먹네요. 야무지게. 자, 이재호 선수 SCB가 첫 번째 정찰이 되었고요. 아마당 12투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원마린 더블 커맨드를 지을 겁니다. 원마린 투서플 아마당 커맨드를 준비 중인 이재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드론으로 커맨드를 확실하게 정찰을 하고 가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자, 드론으로 정찰을 해준 모습 꼼꼼하게 이몽규 선수 잘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린 하나 생산해주고 있고. 자, 이몽규 선수 무난하게 12투 이후에 쓰레츠리 이후에 가스를 쓰레츠리 가스 빌드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무난한 상태입니다. 양 선수 무난하게 자원 중심적으로 운영 싸움을 가겠다는 마인드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가 병력 움직이는 곳 앞에 가 있고. 자, 마린이 지금 오버로드를 따러 갑니다. 자, 자, 조금만 위로 갔으면 이거 오버로드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자, 자, 다시 끝까지 찾나요 지금? 자, 이거 지금 끝까지 지금 찾겠다는 마인드인가 설마? 자, 일단 초반에 우는 이몽규 선수가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저게 지금 적발이 됐다면 오버로드 한 마리 상당히 심대한 타격이란 말이죠. 4마린까지 베럭스 쉬지 않고 돌리면서 샌드 속에 모여있고 바로 원베럭 상태에서 가스 올리고 선앤배를 올립니다. 선앤배 01 마린을 준비 중입니다. 이용호 선수가 자주 하는 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이제 머린들이 오랜 시간 센터 쪽을 방어하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 왜냐면은 저그가 저글링을 조금 많이 뽑아서 발업을 빨리 눌렀을 경우에는 나갔던 머린들이 잡히면서 앞마당이 밀릴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일단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초반부터 흔들리게 된다면은 단 한 개의 오버로드라고 오늘 승자 예측 미션 간단하지 않아서 예측 안 했습니다. 드론을 찍어야 되는 타이밍에 드론을 못 찍고 그리고 저글링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미션은 쉽고 깔끔하게 명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첫 경기 이기면 10개, 뭐 두 번째 경기 이기면 30개, 뭐 세 번째 경기 이기면 50개,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해서 하기가 싫어서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가겠습니다. 자, 쓰레처리 레어 올라갔고요. 자, 레어가 올라갈 때까지 건물이 안 올라갔다는 건 바로 스파이어를 뜻하고요. 예, 이몽규 선수 무난하게 스파이어 올라갔습니다. 상대가 발업이 되
자, 저글링으로 압박과 마린과의 어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베럭이었고 아래쪽에는 엠베랑 아카데미가 지어져 있겠죠. 이문규 선수 스파이어 태클. 대처. 대치 상황 업그레이드 좀 눌렀습니다. 네. 자, 마린 한 마리씩 꾸준하게 생산해 준 이재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린을 갖다가 전면 쪽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은 이재호 선수가 페이크로 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공일업 엠베 공일업에 힘 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투베럭스 아카데미류다. 라는 것을 약간 좀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마린을 좀 많이 뽑은 거고요. 자, 이재호 선수 원베럭스 엠베 이후에 아카데미 올리고 4베럭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차를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자, 이몽규 선수 초반에 아무런 압박이나 피해를 보지 않은 이몽규 선수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상당히 탄탄하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경기를 풀어 나간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몽규 선수. 자, 무난하게 연습하던 것처럼 구무탈이 뜰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머리 스팀 소리만 듣고도 지금은 저글링이 일지 않은 상태에서 자, 오베럭스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메딕 4개까지 미리 생산해 놓은 이재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탄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구무탈 한꺼번에 제대로 찍힐 수 있는 상황이죠. 초반에 피해를 보지 않았고 링도 적정치만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타팅 쪽으로 드론이 가면서 멀티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어떤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몽규 선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방어를 어느 정도 잘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병력의 와리가리 압박과 방어와 압박과 방어를 동시에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되는 이재 선수의 모습이고요. 앞마당 쪽 스텝백 물고 자 컨트롤 좋았어요.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 이재 선수 이만구 선수 저글링 들어왔다가 여의치 않고요. 자 터렛을 하나 깨주는 성과 그러나 저글링은 다 놓쳤습니다. 다 죽었어요 일단. 자 현재 구무탈이 뭉쳐서 빈틈을 찌를 겁니다. 자 ACB 원킬 자 자 아마나 쪽에 빈틈 자 터렛을 하나 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주고 있는 이명구 선수 다시 한번 짤짤이 자 좋은데요. 이명구 선수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마린들 다 먹고 있는데 잠시만요. 컨트롤 좋습니다. 이몽규 선수 너무나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공일업은 완료가 됐지만 4성클이 완료가 되어있거든요. 자 이몽규 선수 분위기 심각하게 좋아집니다. 자 저글링까지 생산이 되어있고 4성클을 뚫기에는 여간 까다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재호 선수 추가 마린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마린 메딕들이 합류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일단 꼼짝없이 센터 쪽에서 있는 병력들은 묶여있을 수밖에 없고요. 추가 병력과 뭉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몽규 선수의 무탈 컨트롤 나쁜 선수 아니거든요. 계속 피해를 누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글링 약간의 피해를 보고 있고요. 센터 쪽에 해처리를 짓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몽규 선수 전진해 있는 병력들을 최대한 빠르게 잡아줘야지만 추가 멀티를 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몽규 선수 자 럴커를 준비 중이고요. 해처리를 9시 쪽이든 11시 쪽이든 세 번째 처리를 짓긴 지어야 됩니다. 이용규 선수 너무 컨트롤만 집중하게 되면 삼가스가 늦어져서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결과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추가 마린을 잡으려고 할 때에 약간의 무탈이 에너지를 좀 깎였고요. 피가 자 본진 쪽에 터렛을 잡으러 들어오면서 터렛 에너지를 좀 때려주면서 저글링 한 부대를 죽었네요. 이몽규 선수 뭐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몽규 선수 자 뮤탈 짤짤이는 괜찮습니다. 피해는 지금 죽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몽규 선수 지금은 멀티를 먹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때입니다. 자 이몽규 선수 지금 전진되어 있는 1차 병력들을 어떻게든 봉쇄를 시키고 해처리를 일단 지워야 됩니다. 무탈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자 하이브는 일단 완성이 됐고요. 그렇죠. 9시라도 이렇게 해처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자 좋아요. 럭커 둘과 함께 지금 멀티를 했고 그다음에 하이브가 올라가고 있는 자 일단은 지금 일단 멀티가 약간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초반에 후속 병력을 좀 빨리 자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저글링과 함께 무탈 컨트롤. 자, 추하빙도 다시 한번 더 먹어주는데요. 자, 마린 손실 상당히 큽니다. 이몽규 선수 이득을 많이 봤어요. 자, 양 선수 서로 간에 이득과 손해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9시를 9시가 가까움에도 가져가지 않는 거 보통 가져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 11시 메인 확장 기지를 가져가야 아마 그 앞마당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입구 쪽에 자, 마린메딕이 워낙에 지금 많이 피해를 일단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쪽에 뭉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첫 병력과 자, 정찰 오고 있는 ACB 끊어주는 컨트롤. 아, 상대가 러커 위주로 일단은 병력을 가스를 많이 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몽규 선수 지금도 추가 벌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쁘진 않아요. 자, 지금 위치가 좋지 않으면 싸우면 안 되죠. 드디어 지금 경기 시작 11분 만에 센터 쪽에 병력이 뭉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 자, 상당히 늦은 타이밍에 뭉치긴 했습니다. 자,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올라갔고 컨슘업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추가 병력들이 합류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스를 어느 정도 자, 이재호 선수 드랍십 잘 쓰는 선수입니다. 드랍십 한기 출동을 시켜서 가스를 저글링과 6시 쪽 그다음에 이제 아마 벽을 타서 드랍십이 떨어질 겁니다. 위주로, 네, 이런 식으로 자, 센터 쪽 상황이라서 지금은 다방면으로 시간 시선을 돌리게 하면서 6시 쪽 벽 타기로 오고 있죠. 그렇죠. 사실 압박하면서 드랍십이 뚝 떨어져서 디파일러 마운드라도 깬다 이런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예, 시야 자체가 없었죠. 자, 스컬지도 잠잠 놓치 아, 잠시 스컬지 자, 잡아냈습니다. 이몽규 선수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자, 수험까지 정확한 타이밍에 떨어졌고요. 자, 이재호 선수 충분히 당황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드랍십 잘 막아냈고요. 수험 정확한 타이밍에 떨어지면서 9시 쪽 사름가스를 돌리는데 방어를 해내는 이몽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시즈 모드 하고 이 병력들을 올려보내다 보니까 머리들이 제대로 못 내렸죠. 네, 좋은 시도. 자, 이몽규 선수 9시 쪽 가스는 일단 잠시만요. 무탈 컨트롤 집중해야 됩니다. 이몽규 선수 멍 때리면 안 돼요. 자, 수험으로 차근차근 정면 압박 쪽도 막고 있고요. 이몽규 선수 지금 얼굴이 와쿠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태연하게 경기를 차분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린 메딕들. 자, 이재호 선수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견제가 제대로 먹히진 않았습니다만 특유의 안정감을 앞세워서 탄탄하게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01업 방1업 된 마린 메딕 병력들 그리고 3시 쪽의 커맨드 그리고 1시 쪽에도 멀티를 준비 중인 모습이고요. 1시 쪽에 있는 SCB 잡아내고 3시까지 지금 체제를 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자, 1시 쪽에 멀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SCB들 자, 솎아내고 있고요. 이재호 선수가 지금 마인이 박히는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레이트 메카닉으로 체제를 전환한 것 같거든요. 지금 옵저버가 안 잡아주네요. 자, 옵저버분 그 ASL 옵저버분 누군가요? 예, 테란이 뭐라고 하는지 잡아줘야죠. 자, 자, 아머리를 올리는 걸로 봤을 때는 느지막히 마린 메딕의 힘을 좀 더 주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늦은 레이트 메카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디팔러도 있었고 러커를 많이 잃지 않았었죠. 자, 9시 쪽 디파와 저글링 럴커 그러면서 가디언 그레이트 스파이어까지 올려주고 있는 이몽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다방면의 공격을 해주기 위해서 테크트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어찌되었던 간에 11시 쪽 멀티를 먹어야 되는 것은 저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을 앞세워서 멀티를 먹기 위해 힘들게 여정을 떠나고 있는 저그링 럴커 디파 부대입니다. 자, 9시 쪽 반응 속도 좋습니다. 자, 이재호 선수 이것저것 빈틈을 노려보려고 합니다만 오히려 6시 쪽으로 돌아나온 병력들 예, 럴커 디파 앞쪽에 지금 전진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시 쪽 마리메디 다 잘렸고요. 자, 정면 쪽까지 럴커 막히면서 자 마리메디 호위하는 병력이 없어요. 이거는 잡힙니다. 탱크 잡힙니다. 자, 호위하는 병력이 없어요. 이몽규 선수 현재까지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3시 쪽 멀티 일단 허용을 했고요. 이몽규 선수도
10시 쪽 아마당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특이한 위치에 가디언을 변태시켜주고 있는 임홍규 선수입니다. 공격적으로 가디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방어적으로 가디언을 활용하는 데 쓰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홍규 선수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한시 쪽 스타팅에도 지금 대놓고 커맨드를 짓고 멀티를 먹어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인데요. 자, 가디언으로 11시 쪽 라인을 제거해주고 있는 임홍규 선수. 럴커와 가디언이 합세. 자, 베럭스를 띄운 걸로 봐서는 베럭스를 띄우는 것은 이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레이트 메카닉 체제로서의 완벽한 전환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한시 쪽 멀티 정찰을 갑니다만 저글링만으로 한시 쪽을 밀려고 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임홍규 선수. 자, 3시 쪽까지는 계산해 둔 멀티 타이밍이겠지만 한시 쪽을 이렇게 너무나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주게 된다면 경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임홍규 선수. 자, 가디언으로 한시 쪽을 공격에 나서는데요. 지금 배슬이 일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가디언이 자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배슬이 지금 근처에 있어요. 자, 센터 쪽 마인에 대형 폭산하고 있는데요. 자, 임홍규 선수 뇌정지가 오면 안 됩니다. 자, 임홍규 선수 지금 센터 쪽에 주도권을 잡히고 있고, 자, 꽃게랑 가디언들이 일단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센터 쪽을 지금 장악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도 피해는 안 돼요. 자, 임원규 선수 드랍을 대동한, 자, 레이스로 가디언까지 잡히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임원규 선수 지금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됩니다. 지상군들만 지금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걸어가는 유닛과 그리고 드랍까지 같이 투트랙 전략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테란의 힘을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걸어서만 롤커가 간다는 것은 마인의 그냥 대가리 받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의 저글링 롤커 디파는 마인의 피해를 극대화 받을 수밖에 없는 조합입니다.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드랍업을 해서 6시를 경로를 해서 본진 쪽에 디파, 링, 저글링, 드랍을 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되는 임원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언덕 쪽으로, 자, 디팔라가 대동되어 있지만 피가 빨피해요. 빨피입니다. 빨피해요. 자, 디팔라가 없으면 한시 쪽도 파괴를 시키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자, 저글링 추가가 되고 있고요. 이거 병력 밀어내야 됩니다. 임원규 선수 입장에서요. 자, 스팀 벙커. 자, 추가적으로 병력 계속 오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한시 쪽. 자, 지금 양 선수 엄청난 피지컬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싸움이에요. 피지컬 싸움입니다. 피지컬 싸움. 자, 결국 스팀 벙커 가 빛을 발휘하면서 한시 쪽을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울트라 리스크 케이번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마인의 데미지를 받고 있지만 추가 후속 벌처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탱크. 탱크와 벌처 저글링만으로는 안됩니다. 자, 임원규 선수 지금 현재 지금부터는 저글링 디파 럴커 걸어가서 상대 멀티를 깨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지금 안됩니다. 임원규 선수 생각해야 됩니다. 드랍 생각해야 되고요. 울트라 드랍, 디파 드랍, 디파 럴커 드랍, 디파 저글링 드랍, 드랍이 함께 곁들여줘야 됩니다. 3시 쪽도 럴커 디파 드랍, 본진 쪽도 럴커 저글링 디파 드랍, 지금 양동 작전을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호 선수가 지금 센터 쪽을 완벽하게 잡아내고 있어요. 자, 임원규 선수도 피지컬 기반인 선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재호 선수도 피지컬에는 자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규 선수의 지금 피지컬이 이재호 선수에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이재호 선수가 센터에서 잡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레이스 한 마리 격추시켜주고 있는 임원규 선수. 자,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적어도 지금 옥가스 체제를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벌처가 들어와서 다 들어올 때 드론을 드론 피해를 막기 위해서 드론에다가 수엄 좋습니다.
수송 개발하고 그다음에 드랍 개발하면서 뭔가 이제 울트라의 자 이재호 선수 탱크 골리아 체제도 넘어가고 있고요. 이몽규 선수는 드랍보다는 퀸을 뽑아주면서 퀸으로 브루들링을 통해서 메카닉 병력들을 조금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거지로 모았던 그런 퀸이라면은 지금은 어떻게든 퀸의 역할이 있어야만 가능성이 있는. 자 지금 스캔에 딱 걸렸습니다. 퀸을 딱 걸렸어요. 현재 이렇게 되면 사이언스 베슬이 퀸에게 달려가서 이레드를 먼저 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EMP를 통해서 퀸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기 위한 준비도 하게 될 겁니다. 자 디파 수옴 럴커를 통해서 약간 전진 배치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이명규 선수의 모습 좋고요. 자 퀸이 모이고 있으니까 이재호 선수가 방어는 중지를 하고 이제 공격적인 진영으로 나서게 됩니다. 퀸한테도 EMP가 먹힙니다. 자 이재호 선수 지금 병력들 탱크와 벌처들 골리앗들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탱크 메카닉 병력 2업이 된 부대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퀸은 마나업이 안됐고요. 마나가 덜 찼어요 아직까지. 자 시즈모드 자 현재 2업 되어있는 메카닉 병력이기 때문에 단순 지상군 싸움 수옴이 없는 상태라면 이 메카닉을 막을 병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울트라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이몽규 선수 탱크 상당히 많이 왔어요. 자 아직까지 150의 만화가 차지 않은 퀸의 모습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버텨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몽규 선수 디팔러 필요하죠. 9시 디팔러 장판파가 필요합니다. 장판파가 필요해요. 잠시만요. 아 자 잠시만요. 디파일러가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오지 않았어요. 자 디파일러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규 선수 막아냅니다. 9시는 무조건 막아대요. 자 숨 한번 뿌려주겠죠. 자 잠시만요. 지금 디파일러 지금 수험이 뿌려지지 않았어요. 자 일단 브리딜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막아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면 쪽까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방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 자, 피지컬로 약간 찍어 누르겠다는 마인드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메카닉은 2업입니다. 그러면서 지우개까지 이봉규 선수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뇌정지 왔습니다. 잠시만요. 반응 못 합니다. 반응 못 해요. 동맥경화 걸렸습니다. 잠시만 동맥경화하게 해요. 뭐죠? 자, 이봉규 선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걸리면서 드론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1시 쪽에서 확인을 했고요. 자 이몽규 선수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승리의 어금니가 아니라 아 이거 게임 졌구나 라는 의미의 어금니를 깨물기 시작한 이몽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표정 이몽규 선수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경기를 이긴 적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수인데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예, 울트라가 이제 뛰쳐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히려 됐어요. 예, 모기만 하면은 되는 상황인데. 자, 이몽규 선수 울트라 한 마리 뽑았지만 나오자마자 퉁퉁포에 죽었고요. 여섯 쪽에다가 커맨 센터 하나 더 지으면서 아래쪽을 통계막 스타트 포인트를. 자, 아홉 쪽도 피해를 보고 있고 자, 입 모양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지 나오겠는데요. 5 4 3 2 1 띠릭. 자 아직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이몽규 선수 자 지우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은 타이밍에 자 한도현 선수 TV에 나왔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도현 선수 엄마 나 TV 나왔어 하면서 좋아 발그레하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게임을 해서 좋아하는 모습보다 방송 TV에 나왔다는 것이 더욱더 즐거워 보이는 한도현 선수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자 이몽규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시 쪽에 울트라와 킨으로 맹폭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GG 나옵니다. 대결 이재호 선수가 초반에는 이몽규 선수의 그 견제에 휘둘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네. 확장해 가져간 힘으로 상대를 자 이재호 선수가 첫 세트를 따냅니다. 이재호 선수의 스태미너가 더 조금 더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예 확실히 이몽규 선수가 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하려고 그러나요? 봤나요? 예 저는 뭐 상위 탈이 테레볼이나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기쁜 마음을 일단은 표현을 하네요. 네. 자, 네. 이재호 선수 약간 2AM의 창현이 떠오르는 페이스죠. 초반에 나갔던 그 주력 2AM 창현 인정? 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진 쪽에서는 그 위탈리스트에 대한 그 창민 그 대비가 약간 좀 부족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견제를 당했습니다만 나가 있었던 그 병력들의 움직임이 훌륭했기 때문에 네. 노란 쪽 확장을 바로 펴지 못했던 저그 어쩔 수 자, 이몽규 선수 네. 그 이후에 이제 테란 병력 표정이 충격을 약간 먹은 듯한 표정입니다. 러커스자를 아낀 상태에서 디팔러 다크송까지 넘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테라는 멀티가 늦었기 때문에 세시도 먹었어야 되고 아, 자 이재호 선수 행복해 보입니다. 쓸데없이 병력을 많이 썼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뽑았죠. 퀸으로 넘어갔다가 울트라로 간 것 자체가 일단은 시간상으로 너무 좀 오래 걸리는 이런 빌드의 어떤 그 흐름이었고 저는 그냥 바로 울트라를 스킬로 넘어가면 자 우리 한두열 선수 TV에 나온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송병구 선수와 윤영태 선수 자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몽규 선수가 질 줄 알았다는 듯이 태연해 보이고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 간의 전략을 상자 자 1세트가 끝이 났고요. 팀 송병구 팀에 이몽규 선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팀 도지혁 팀에 이재호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초반 경기 잘 풀어나갔죠. 이몽규 선수가 평상시 때 연습하던 그런 분위기로 빌드 오더와 중반까지의 모습들은 상당히 익숙한 그림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탈 컨트롤도 잘 됐고요.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상대의 약점을 좀 잡았다면 무탈이 상대의 좀 꼬리를 갖다가 잡아냈고 마린을 그 정도 숫자로 잡아냈다면 이몽규 선수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앞마당 쪽 더욱더 과감한 무탈로서 계속 ACB를 갖다가 한 8기 8기에서 10기가량 끊어낸다든지 보통 연습 때 스폰빵 같은 경우에서는 이몽규 선수가 그렇게 하거든요. 상대 그냥 한번 좆대보라고 한번 좆대보라 컨트롤로 그냥 ACB만 8기 10기 따면서 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희한하게 무탈이 생각만큼 ACB 피해를 좀 많이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선수가 마린이 잡아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후속타 마린 메딕들도 계속 쌓여서 나오고 테크도 테크대로 올라가고 멀티는 또 멀티대로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펼쳐지면서 피지컬 대 피지컬 싸움 이재호 선수가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닙니다. 예, 이몽규 선수도 워낙에 피지컬이 탄탄한 선수고 스태미너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는 맞지만 이재호 선수는 옛날 때부터 워낙에 탄탄한 기본기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테란 선수입니다. 다른 약간 전략지향적인 선수였다면 이몽규 선수의 피지컬이 워낙에 잘 먹혀들었을 테고 울트라까지 뜨고 울트라, 디파, 뭐 퀸까지 오히려 이몽규 선수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겠지만 이재호 선수 특유의 탄탄한 기본기 앞에서 이몽규 선수의 피지컬이 무력화가 되면서 경기를 이렇게 기울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호 선수의 어떤 탄탄한 기본기가 이몽규 선수의 피지컬을 막아냈다. 이겨냈다.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피스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몽규 선수의 폐양색 패기를 이제 이재호 선수의 견문색 패기가 막아냈다.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첫 번째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팀 도지혁 팀에서 첫 경기를 가져갔다는 것 요거는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 같고 두 번째 경기 만약에 한두열 선수가 송병구 선수를 잡아낸다면 오늘 진짜 셧아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네요. 흐름 자체가 환 비스트님께서 1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땡큐 감사드립니다. 이 경기 블루스톰이라는 맵 저그가 먹을 수 있는 멀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안정적으로 후반까지 병력에 한 덩어리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한 덩어리만 계속 이렇게 모아나간다면 프로듀서가 괜찮이 괜찮은 맵입니다. 기본적인 실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프라인 무대에서의 어떤 위압감 안정감을 봤을 때 송병구 선수의 우세가 펼쳐집니다. 78대 20 이 정도의 우세라고 보면 됩니다. 화면 돌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맵은 블루스톰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한시의 위치에 있는 송병구 선수 그리고 이하마스는 한두열 선수의 7시 진영입니다. 자, 한두열 선수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고요. 긴장해서 안 돼요.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부담이 좀 없다.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 자, 현재 7 드론까지 뽑고 있고요. 승리로 보여줘야겠죠. 네. 그렇죠. 예. 자, 저그 진영을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옵초 부분. 옵초 부분. 필요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 7 드론은 아니네요. 예, 7 드론은 아니네요. 제가 혹시나 한두열 선수가 7 드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옵초 버를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7 드론은 아닙니다. 한두열 선수. 자, 아마당 쪽에 파일런 찍고 있는 송병구 선수 그리고 바로 정찰 가지 않네요. 네. 팀의 대표로 또 이제 팬분들을 모셔서 햄버거까지 선물로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선물까지 해 드리고 자. 예.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 선남 선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번 경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큰 그림에 대해서. 네. 열려 있거든요. 자, 지금 예, 또 이, 설명도 예, 또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이렇게 하기 달. 자, 지금 구드론을 찍었죠. 네. 한두열 선수 구드론입니다. 구드론. 또 어제 경과 다르게 프로토스가 자, 송병구 선수 포지 정찰을 갈 듯해 보이는데요. 자, 그렇죠. 자, 한두열 선수 구드론 바로 빌드로 출발합니다. 이와 맞서는 송병구 선수는 포지 서치를 가고 있고요. 지금 준비를 했다라는 거니까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파워 타워 강제하고 자, 구드론 발업 저글링 빌드로 출발하고 있는 한두열 선수 어느 정도 변수를 만들어 내고자 심리전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드론이 지금 나오는 것은 12투 연기입니다. 12투 연기하는 거예요. 자, 12투 연기입니다. 자, 요 드론 하나 나왔고요. 자, 넥서스 꽂으면 끝날 수 있어요. 자, 바로 투캐논 찍고 있는 송병구 선수 빙다리 핫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송병구 선수의 모습은 이거예요. 두열아, 내가 니는 지금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어? 약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3캐논까지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자, 캐논 짓는 거 이미 오버로드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 링을 계속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부터는 째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째야 돼요. 해처리를 짓기 위해 자, 지금 3캐논을 짓는 이유는 12링 생까기를 생각을 해서 3캐논을 지은 겁니다. 시청자분들 안정적으로 12링 발업 생까기를 하게 될 경우에 발업 저글링이 3마리만 본진 쪽으로 생까기 되더라도 경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캐논을 박은 겁니다. 시청자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게이머는 괜히 프로가 아닙니다. 예, 프로브까지 3기가 나와서 상대방이 뚫고 지나가 발업이 됐을 때 그냥 지나 맞으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자, 추가적으로 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링이 일단은 어느 정도 자, 한두열 선수 지금처럼 추가적으로 정찰을 끊고 나서 링을 더 찍어내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송병구 선수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최선을 다해서 자, 자 송병구 선수 송병구 선수의 예측 그리고 안 교수의 예측 동일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숨겨놓고 심리전으로 저글링을 갖다가 더욱더 생산해주고 있는 한두열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칫하면 포토캐논을 그냥 깰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자, 사실상 올인 저글링입니다. 자, 사실상 올인 저글링이고요. 자칫하면 깨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냥 쌩깔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아마 컨트롤을 할 겁니다. 한두열 선수. 자, 사실상 올인 저글링입니다. 지금 상당히 가난해요.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나올 겁니다. 라바에서는 추가적으로 저글링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드론이 나온다면 말이 안 돼요. 저글링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추가 저글링이 계속 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저글링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자, 1.4 포토 다 날아갑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3캐논 뚫려버렸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캐논을 깰 수도 있다고요. 제가 그냥 캐논을 깰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쥐진호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캐논 3개의 프로브에 한두열 선수가 송병구 선수를 1세트에서 잡아냅니다. 그냥 한꺼번에 깨버리고 나서
유결점의 총사령관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경기에서 어찌됐던 이재호가 경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그 작전 필살기성 경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세저글링이 캐논에 에워스 했을 때 도재욱 선수는 감동을 받았어요. 예,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뭐 그분 연애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초반부터 강하게 나가는 듯 하다가 밀고 당기기를 지금 자 제대로 한방 먹었습니다. 갈랑말랑하다 보니까 송병구 선수는 앞마당 넥서스가 뒤늦게 완성이 됐고 프로브는 에 이래야 되겠다 그냥 질러톤 나오니까 하고 딱 붙이는 순간에 양쪽의 저글링들이 때로 몰려가면서 네. 결국 송병구 선수는 한방에 그냥 넉다운 시키네요. 그렇죠. 한두현 선수가 완벽하게 끄는 엔트까지 잘 참았어요. 상당히 좋은 한방 좋은 필살기성 플레이였습니다. 한두현 선수 최종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맵에서 그 출전한 종족이 어떤 필살기를 쓴지 자 프로토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그런 패배였습니다. 자 임원규 선수의 왔고 원근법을 무시합니다. 훨씬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 자체가 원근법 무시 안 거라고 봅니다. 개지라버렸습니다. 세 번째 대결이 헌터에서 임원규 윤용태 이 조합이 승리를 따내지 못한다면은 오늘 경기는 여기서 종료가 되거든요. 과연 3대0 승부로 도전팀 승리를 따낼 것인지 아니면 역전의 발판이 세 번째 세트에 나올 것인지 잠시 후 헌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끝이 났습니다. 자 화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경기 약간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경기 양상이 좀 펼쳐졌죠. 단순 운영 싸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고차원적인 심리전 그리고 컨트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 빌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프로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한두열 선수가 구두런 발업 저글링을 선택하면서 12-2 앞마당 페이크를 주려고 드론이 잠시 나갔어요. 첫 타까지는 송병구 선수가 한번 방해를 했습니다. 한번 방해를 하고 그 미묘한 느낌 해처리를 지울 수 있는데 바로 짓지 않는 액션을 한번 딱 느끼고 나서 바로 뺍니다. 한 번만 견제하고 바로 뺐어요. 그리고 나서 라바 올라오는 거 보고 스포닝풀 보고 바로 2캐논을 박았죠. 그리고 발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3캐논을 미리 받고 시작한 거예요. 예, 괜히 어설프게 2캐논 받고 넥서스 짓고 3캐논을 짓게 돼버리면 한두열 선수가 6링을 뽑은 이후에 라바 3개를 아껴뒀다가 한 번에 라바를 갖다 빡 뽑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넥서스를 짓고 세 번째 캐논을 지었는데 세 번째 캐논이 완성이 되기 전에 12링이 도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캐논 지은 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미리 3캐논을 완전하게 미리 지어놓고 시작한 거고요. 한두열 선수가 좋았던 것은 뭐냐면 프로브 정찰을 갖다가 6링으로 악착같이 잡아줬어요. 그리고 약간의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약간의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고 오버로드로 포토 위치만 확인을 했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약간의 어떤 위협적인 리액션 완전 정적 그야말로 가만히 있는 그 고도의 심리전 계속 참은 거죠. 제발 조금만 프로브만 나와라 프로브만 넥서스 붙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넥서스가 완성이 되게 되면 포토 근처에 있었던 프로브들도 결국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게이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질럿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 질럿이 나오기 전 상황에 그 게이트에서 질럿이 반 정도 걸쳐 있을 때 그때 그 타이밍을 노린 겁니다. 예, 언제까지 프로브가 세네 마리가 계속 포토 쪽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 구발 링을 한 다음에 6링만 뽑고 올드론 찍고 해처리를 4해처리까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초반에 이득 본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를 앞마당에 붙이는 순간 잠시 기다렸다가 한 박자 쉬고 저글링 두 부대 타이밍 때 프로브 빠진 걸 확인하고 쑥 들어간 거예요. 무빙 타도 쑥 들어갔고 포토 캐논 한 개당 저글링이 대여섯 개씩 붙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깨버리니까 퍼퍼붕 멘탈까지 쪼개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프로토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뚫렸다 반대 입장에서 역으로 질문할 수 있죠.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프로토스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토스가 방금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를 말씀을 잠시 드리자면 게이트에서 질럿이 나오기 이제 직전 상황이었죠. 한 반에서 4분의 3 정도까지 나온 시점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 이럴 때에는 질럿이 나올 때까지 일단 좀 버텨줘야 돼요. 그
포토와 포토 사이 공간 있죠? 포토와 포토 사이 공간, 넥서스와 캐논 사이 공간 있죠? 적어도 거기 두 군형은 막아야 됩니다. 예, 프로브가 뭐 네다섯 마리 나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포토와 포토 중간, 넥서스와 포토 중간 사이 두 군형은 막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프로브가 털리기 시작하면 안마당 쪽에 프로브를 당겨서, 당겨서 추가적으로 막고, 질럿이 나오면서 막고, 이런 식으로 막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뚜렷하게 방법은 없습니다. 뚜렷하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겁니다. 왜냐? 감인 반응을 해서 만약에 포켓을 박았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제가 말씀드렸죠. 포켓을 박아버리면은, 경기 지는 상황 생깁니다. 9발 6링만 뽑고 4회 처리해서 드론 오질라게 올리고 레어 올리고 운영하면은 저거 존나 유리해집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금 경기 같은 경우는 송병구 선수의 대처가 아쉬웠다는 생각보다는 한두열 선수의 한 방이 더욱더 날카로웠고 더욱더 예리했다. 한두열 선수의 폐양색 패기가 송병구 선수의 견문색 패기를 뚫고 데미지를 줬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굽네 치킨 쿠폰입니다. 예. 유정이님께서 한 개 선물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한두열 선수가 이 폐양색 패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는 사실 잘 몰랐지만 오늘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정말 갈고 닦은 패기 수련이 결국 오늘의 폐양색 패기로서 오프라인에서 송병구라는 거함을 잡아내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포토캐논은 참 그래요. 정말 괜찮은 타워죠. 디텍팅도 되고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고 정말 좋은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한 번씩 속절없이 저걸링과 히드라에 뚫릴 때 보면 정말 속에 천불이 나고요. 다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막말로 인정? 그것은 막말로 씹인정이고요. 악이 될 수도 있는 송팀 송병구의 입장이죠. 세 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호 선수가 빨간색이에요. 이재호 선수가 지금 빨간색이고, 네, 그리고 이몽규 선수가 흰색입니다. 이몽규 선수 흰색, 그리고 윤용태 선수가 파란색이죠. 자, 11시 네, 윤용태 선수, 6시 이몽규 선수가 한 팀이고요. 그리고 12시 삽니다. 지금 윤용태 선수와 자, 12시 옆 동네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재호 선수와 3시 한두 선수가 한 팀입니다. 자, 투저그가 떴어요. 지금 투저그. 자, 6시 내 고양이님께서 100개 선물로 통큰 팬가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크루 펀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투조가 떴습니다. 투조가 떴어요. 자, 저그 랜덤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투랜덤. 자, 투조그 유리합니다. 저그 랜덤을 하는 이유가 투조그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투조가 유리해요. 그러나 프로토스와 저그가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될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오버로드로 11시를 체크를 했고요. 자, 투저그란 걸 빠르게 봤습니다. 자, 투저그를 빠르게 본 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투저그를 그나마 빠르게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후회 처리 혹은 시배 처리 식으로 투회 처리를 펴는 것이 이 헌터인데 네. 일단 해 처리를 늘렸고 일단 자 이겁니다. 종족 그 상성관 그러니까 프로토스와 저그는 또 이 투저그에게 약한 자 3시 구투로 출발했죠. 구투 선수고요. 네. 합류 싸움에서 조금 느릴 자 3시에 위치해 있는 한두열 선수 투저그이기 때문에 구투로 출발했고요. 이재호 선수는 구드론 발업 저글링으로 출발했습니다. 빌드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령하겠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자, 10-12 게이트 올려주고 있는 윤용태 선수의 프로토스 11시. 자, 그리고 6시 이몽규 선수 구드론 발업 저글링으로 경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기도 했는데 일단 선수 포닝을 두 곳에서 예,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처리를 구투 한두열 선수의 그 자 성큰을 빠르게 하나를 받고 시작하네요. 이재호 선수가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12시 자 구투를 지금 빠르게 부두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갔고 한두열 선수는 자 이재호 선수 가스를 계속 파면서 원성크를 미리 빠르게 박았어요. 이 얘기는 레어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백업을 어느 타이밍에 가주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3시 쪽으로 3시 쪽으로 이몽규 선수의 저글링 가고 있고요. 한돌 선수 링이 곧 나올 겁니다. 이제 나왔죠. 자, 드론 피해 한 마리도 보지 않고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는 한돌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는 8링 이후에 11링이 나오기 때문에 크나큰 피해를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재호 선수. 자, 저글링 컨트롤 한 마리 이득 보고 있는 이몽규 선수. 컨트롤 좋았어요 방금. 자, 옵저버가 12시도 한번 찍어줘야죠, 그렇죠? 자, 빠르게 레어를 올라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의 저그 진영입니다. 노발레어입니다, 노발레어. 자, 투성쿤으로 방어하겠다 마인드고요. 조금만 시간을 벌게 되면, 자, 이거 들어가는 판단은 좋은 판단 아닙니다. 좋은 판단 아닙니다. 자, 잠시만요. 자, 스포링풀을 1.4 해주겠다는 마인드인데요. 자, 이거 들어가는 판단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 자, 일단 스포링풀 하나를 날려긴 날렸지만 아직까지 성큰이 뒤쪽에 남아있고, 이재호 선수가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방금 저글링이 좀 더 적극적으로 쌓아가지고 상대 병력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상대 병력을 좀 많이 줄이지 못했다는 점, 그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포닝 불이 없기 때문에 셋이 쪽 혼자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죠? 자, 크립 올라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 스파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12시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자, 정면적으로 그냥 들어가나요? 자, 이건 좋은 판단 아닙니다. 자, 드론 뭉치기 하겠죠, 한대 선수. 자, 이건 좋은 판단 아니에요. 자, 지금 12시가 스파이어를 올라갔다고 해서 급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좋은 판단 아닙니다. 이재호 선수가 12시에서 태클을 밟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시에 있는. 자, 좀 전에 사실 12시 들어갈 때 이재호 선수의 저글링이 좀 더 싸워서 상대 병력을 줄여야 되는데 많이 줄이질 못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흘러간 건 맞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압박을 갈지 아니면 운영으로 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현재 쓰리게이트의 윤용태 선수 포지를 올라가고 있고요. 드라군으로 막는다는 판단보다는 질럿을 압박을 통해서 저그를 가난하게 만들겠다, 무탈이 날라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마인드가 맞아 보이고요.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자, 이거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겠는데요. 뛰어나와야죠. 자, 한대현 선수 나와야 됩니다. 드론을 대동하든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성큰 하나가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자, 드론 부비기 컨트롤. 자, 늦습니다. 한대현 선수 반응이 좀 늦어요.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늦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일찌감치 나왔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큰 심지티와 드론 디펜스로 잘 막아내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현재. 자, 일단 뚫어냈어요. 지금 한대현 선수가 지금 뚫는 타이밍이 좀 느리긴 느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무탈이 나와서 막아주고 있고, 드론 컨트롤. 자, 스파이어는 깼습니다. 막히는 그림인데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6시를 날리게 되면 되겠죠. 저글링과 무탈은 6시를 끝내면 됩니다. 6시를 끝내면 돼요. 자, 숨쉴 필요 없죠. 6시 끝내면 됩니다. 저글링과 함께 가면 끝납니다. 지금 저글링과 함께 가면 끝납니다. 아까처럼 위력적인 모습을 발휘하기는 좀 힘든. 자, 한두열 선수 지금 저글링으로 6시 들어가면 끝납니다. 한두열 선수 저글링으로 지금 모아가지고 6시 가면 끝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뮤탈스크가 그래서. 자, 한두열 선수 6시 가면 끝난다고요. 질럿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질럿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에서는 뮤탈리스크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을 활용. 자, 한두열 선수가 일단 움직이질 않네요. 자, 일단은 6시 쪽을 가지 않습니다. 한두열 선수가 일단 방어를 하는데 주력을 하네요. 성큰도 지금은 친구에게 선물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차피 12시 쪽은 투성큰이 있고 그리고 3성큰까지 있고 드론이 있기 때문에 질럿으로 뚫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탈도 있기 때문에. 자,
자, 이재 선수의 지금 무탈의 한 마리 잡혔고요. 자, 지금 6시 쪽에 성큰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입니다. 성큰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성큰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스포만 1.4를 하든 무탈로 성큰만 1.4를 하든 무조건 6시는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6시를 지금 이제 늦게서야 이제서 가고 있네요. 예. 지금은 윤용태 선수의 역할인데 태클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는 없고요. 그렇죠. 또 이 헌터에서 이 프로듀스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미네랄도 많아서 질럿이 많이 나오면서 테크도 올렸는데 운진 자원만 먹고 이 싸우는 싸움에서 또 강력한 것 아니에요. 스타게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윤영태 선수. 적극적인 거고요. 예. 여기 방어 타워 짓느라고 저울링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테크까지 성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어를 가고 있네요. 이몽구 선수. 자, 성큰을 박자고 레어를 갔어요. 자, 잠시만요. 자, 일단 이몽규 선수 드론으로 막겠다는 마인드고요. 심지트가 일단 좋아 보입니다. 심지트는 일단 좋아 보여요. 자, 드론 1.4를 해줘야겠죠. 한두효 선수. 자, 저글링 차이가 워낙에 일단 많이 나긴 납니다. 자, 드론 1.4 해야죠. 한두효 선수 드론 1.4. 한두효 선수 드론 1.4 해야죠. 잠시만. 하... 잘 비볐습니다. 거의 두 군데 정도 되는 진작에 6시 갔으면 경기 끝났죠. 진작에 6시 갔으면 경기 끝났죠. 그러나 상당히 늦은 타이밍에 갔다가 드론에 부비부비 당했고요. 상대 저글링이 좀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한 줄 지금 한 분의 정도 올라가거든요. 위쪽으로. 자, 저글링을 지금 다 꼬라박기 때문에 12시 쪽도 압박을 다시 한번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질럿들은 퇴각해야 됩니다. 뮤탈도 있고 저글링도 백업을 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버리면 저그 프로도스가 불리할 게 없어지죠. 왜냐? 한두 선수가 테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6시가 막기만 하면 돼요. 6시가 막기만 하면 됩니다. 6시가 막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6시가 막기만 하면 이거는 이몽규 선수, 윤용태 선수가 잡는 경기입니다. 3시가 테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드론 심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드론 뭉치기로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막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돌 선수 또 막혔습니다. 또 막혔어요. 뮤탈스가 스쿼즈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뮤탈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들어가서 스파이어라도 1.4를 하고자 하는 질럿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 드론 1.4 해야죠. 윤영태 선수. 자, 일단 드론 부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질럿들 그냥 개꼬라박았고요. 여기 지금은 질럿이 올 거라면은 한꺼번에 같이 지금은 자, 양팀 선수들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몽규 선수 드론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 방금 12시 쪽에 꼬라박음 질럿이 만약에 6시로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탈로 성큰을 깨고 저글링으로 끝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정말 소름 돋습니다. 자, 소름 돋는 OME의 연속. 이몽규 선수 6시 막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결국 막아내질 못합니다. 드론 뭐 그냥 방어 타워 더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스포 콜러리를 짓든 간에 아니면 성. 자, 6시가 결국 막지 못하면서 6시가 경기를 지금 이 정도로 끝나는 상황만 아니면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끝이 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됐어요. 예. 여기는 뮤탈리스카 지금 나와. 자, 윤영태 선수의 질럿 꼬라박은 질럿이 차라리 6시를 방어를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깊숙이 묻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은 있고 그다음에 오버로드는 잡아낼 수 있으나 파워타워가 많으면 질럿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히드라 리스크 댕까지 지어주고 히드라를 이제 체제를 갖춰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공일업 코세호와 공일업 발업 질럿을 준비 중인 윤영태 선수인데요. 한시 쪽의 확장까지 이어나가는 이재호 선수예요. 자, 이재호 선수는 일단 방일업을 갖다 찍어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벗었고요. 자, 이몽규 선수는 핸셋을 벗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멀뚱멀뚱 유영재 선수의 개인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 11시 지역에서 가장
가장 먼 지역에다가 해처리 하나 더 예,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병력 꾸준하게 잡, 찍어서 12시 쪽 공격으로는 상대방의 병력 중에서 자 무탈과 스콜지 질럿만 잡아도 되고 센터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공일업 발업 질럿 네. 자 아까 전에 노발업된 노업 질럿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큰이 4개 약간 거북한 숫자긴 해요. 자 자 커세어 컨트롤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자 스콜지가 지금 다른 쪽에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올라갑니다. 저글링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거 자 지금 이거 지금 저글링이 받쳐주지 않으면 질럿에 뚫립니다. 질럿에 뚫려요. 자 무탈이 받쳐주고 있죠. 자 스컬지 달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컬지 달려오고 있고 자 한두 선수의 저글링도 약간 쫓아왔고요. 자 유영수 선수 약간 커서 멈칫합니다. 자 12시 쪽 밀리죠. 공일업 발업 질럿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 지금 무탈과 스컬지가 제대로 커세를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위럽이 안 되어 있어 보이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시 무조건 드론 성큰 해야 됩니다. 드론 성큰 드론 성큰 무조건 살아만 남는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드론 성큰 드론 성큰 자 방위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탈은 속수무책으로 터지고 있고요. 자 일단 히드라가 한 부대 반 이상 쌓이게 되면 질럿으로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자 그러나 오버로드를 계속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버로드 자 다시 한 번 더 12시 쪽 오버로드 트러블 많이 걸리겠는데요. 자 다크 템플러까지 체제 넘어갔고요. 자 템이 나오게 되면 아마당 멀티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윤용태 선수 2대1로 이길 수 있는 일단 분위기가 갖춰졌습니다. 현재 다크 한 마리만 뜨면 12시는 끝이 나고요. 자 이거는 지금 역전의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현재 공일업 발업이 됐기 때문에 히드라에게도 그냥 먹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크가 한 마리 나오게 된다면은 히드라를 썰어낼 수 있고요. 자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두열 선수 어떻게든 지금 럴커로 넘어 전환을 해야 되고요. 럴커로 전환하는 쪽이 지금 바람직해 보이고 그리고 이재호 선수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드론 성큰 드론 스포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드론 성큰 드론 스포를 어떻게든지 막는 위주로 해야 됩니다. 경기를 자 오버로드 한 마리 잡아냈지만 스포 코로니가 있기 때문에 빼야죠. 그렇죠. 한시 쪽 한시 쪽은 알기만 한다면 다크로 그냥 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다크를 뽑고 아마나 쪽에 멀티 먹는 판단 유용 선수 좋아 보입니다. 자 다템 때문에 멀티를 다시 또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 자 한시 쪽에 자 레어를 올라가고 있죠. 이제 럴커를 좀 서서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한두 선수 생각이 있으면 럴커를 뽑아야겠죠. 자 커세어 아직까지 한 6기 7기 정도 있어 보입니다. 본진 쪽에 오버로 다시 한 번 더 찍히고 있고요. 자 윤영태 선수가 한시를 모른다는 것 지금 한시든 5시든 멀티만 알면 무조건 다크로 그냥 썰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일단 앞마당 쪽 안정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크들 한시든 5시든 어디든지 떠나면 지금 다 썰 수 있는 상황인데 경기 사실상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 잠시만요. 자 질럿과 다크 템플러를 앞장세워서 다시 한 번 더 12시 압박 갔다가 병력 손실을 약간 보고 있고요. 캐논과 템플러를 준비해야죠. 네. 캐논과 템플러를 준비하고 자 지금 1시와 5시 쪽으로 다크가 지금 두 마리가 갔다면 경기가 이거 사실 지금 뒤집히는 경기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애매해집니다. 지금 애매해져요. 자 이재호 선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성큰 스포 드론 성큰 스포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돌 선수는 히드라 럴커를 하면 돼요. 히드라 럴커 몰래 확장을 할 수 있는 지옥길이 많다 보니까 자 한시 멀티와 5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렇죠. 12시에서 지금 그 12시를 지키지 못해 지금은 자 다크가
한쪽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호 선수 드론 성큰 스포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시를 왜 드론 성큰 스포로 방어를 안 한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 드론 성큰 스포를 하자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 일단 이해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좁은 골목이라서 11시 스타팅이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인정? 인정. 드론 성큰 스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준호 선수는 살아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원만 그냥 세이브하면서요. 자 하이 템플러가 갖춰졌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자 정면 쪽에 하이 템플러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자 뚫기가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역전각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산에서 나오고 있죠. 그냥 단순히 땡이다라서 골링만으로는 힘듭니다. 자 저글링으로 하이템블을 끊어주는 이재호 선수의 모습은 좋아 보이고요. 자 하이템블러 일단 끊어주는 모습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자 프로토스가 지금 자 현재 프로토스가 본진 자원 말랐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돼요. 예,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지금도 드론 성큰 스포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예. 이재호 선수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살아만 있으면 되고요. 한도현 선수는 어떻게든 럴커가 세네 마리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히드라 럴커로 그냥 전환만 되면 돼요. 예. 다른 곳에 여기 지금 들어갔는데요. 지금 백업 병력 없거든요. 이거 해처리까지 터줄 수 있어요. 해처리까지. 해처리 그냥 강제 어택. 자, 한시 쪽 해처리는 날아갈 듯 보입니다. 네. 드론은 지금 탈출하기에 바쁜데 12시 자원이 그래도 은근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자, 한시 쪽 날아갔고요. 대피를 지켜놓고 럴커 나올 때 자 본쪽 자원 말라가고 있는 유노트 선수 자 이제야 럴커가 나옵니다. 이제야 상당히 늦은 타이밍이지만 럴커가 떴고요. 자 한시 쪽은 멀티가 날아갔고 자 한듀어 선수 다섯 쪽 멀티를 먹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드라곤 템플러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자원 하나를 가지고 드라곤 템플러를 갖추기가 상당히 꼴꼴롭거든요. 예. 어차피 드론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그의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분위기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집중력을 흐트러놓기 위한 자 프로토스는 현재 지금 남아있는 자원들 가스들 지금 다 소모를 했습니다. 드라곤 템플러가 많이 나올 수는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그렇죠. 질템밖에 없는 상황이죠. 질템은 히드라 럴크의 쥐약입니다.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자 추가적으로 해체까지 더욱더 늘려주고 있는 한두열 선수 이재호 선수는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큼 많이 박아놨네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경기 끝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경기는 기울었습니다. 예, 드디어 기울었습니다. 진작부터 드론 성큰 스포 드론 성큰 스포만 해서 끝난 건데 지금이라도 지금 방어를 탄탄하게 해놨기 때문에 윤용태 선수가 혼자서 자원 한 개로 버티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수비를 하면서 다시 확장 그 자원의 바탕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한두현 선수네요. 네, 자원 하나 남았 자, 셔틀 드랍이 어디론가 떠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크 템플러를 태워서 네. 예, 자, 옵저 막을 자, 4다크 드랍인지 질럿 드랍인지 하이 템플러 드랍인지 한번 봐야겠죠. 하이 템플러 하나 4킬 정도는 안 됩니다. 자 셔틀 셔틀 자 이 멀티를 보는 순간 자 한도현 선수 일단 지금 승리의 기분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냉정함을 찾아야 됩니다. 평정 좀 찾아야 돼요. 자 드라곤이 조금씩 충원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앞마당 쪽에 다시 한번 하이템블러 떨어지겠죠. 사이리섬 자 한두열 선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다 잡은 물고기를 자 지금
셔틀 지금 속옵도 안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셔틀 속옵도 안 돼 있는 지금 셔틀에 지금 피해를 너무나 심각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빨리 복구를 못 하고 숨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호는 신경 안 쓰고 지금 윤혁태 선수는 이병력 가지고 사실 자 드라곤 템플러가 어느 정도 만화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뭐겠습니까? 드론밖에 뽑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센터 쪽에 병력을 한번 자 다시 백업이 없다는 이야기. 센터 쪽에 병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지금 현재 더 있잖아요. 요 멀티 먹으면서 럭커 센터 쪽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예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자 센터 쪽 튀어나옵니다. 자 드라곤 템플러가 어느 정도 숫자가 좀 갖춰졌어요. 자 한두열 선수가 드론의 피해를 많이 보면 봄으로 인해서 자 옵저버를 잡아내면서 이제 경기를 끊어내고 있는데 자 옵저버 있나요? 옵저버 다 파괴됐습니다. 일단 자 옵저버가 일단 파괴됐어요. 양쪽에다가 배치 놓고 드론 빨리빨리 붙여야 됩니다. 방어 타워 아끼지 말고 지금은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만약에 윤영태 선수의 병력이 5시 쪽 라인을 쭉 민다. 센터 라인을 걷어내고 5시 쪽 라인을 쭉 민다. 그러면 이건 윤영태 선수가 잡는 겁니다. 하지만 쭉 밀어야 돼요. 끝까지. 자 한방 드랍 질럿 드라곤 하이템플로 조합이 갖춰져 있고 옵저버가 나온 상태에서 5시까지 쭉 밀어야 됩니다. 자 한두열 선수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옵저버만 끊어내면 됩니다. 옵저버만 끊어내면 돼요. 급할 게 없습니다. 저희 한시 쪽에 지금 전입 신고했어요. 예, 한시 역 쪽에 병력이 가서 지금은 12시는 지금 프로토스 입장에서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해야 돼요. 자, 한두열 선수 입장에서는 옵저버를 끊어내야 됩니다. 한두열 선수 입장에서 말이죠. 자, 센터 쪽 병력들 자, 사이니스톰 한 방, 두 방 자, 센터 싸움 필사적으로 롤코로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나갑니다. 예. 아까 그 또 이 드론이 또 워낙 많이 자 이재호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옵저버를 잡아내든 아니면 드론 성쿤으로 프로토스의 아마당 쪽으로 조금 더 진군을 해서 프로토스 병력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을 주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호 선수 드론 성쿤 연결하고 있나요? 그렇죠. 연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12시 성쿤 연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이재호 선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판단은 드론 성쿤입니다. 드론 성쿤 드론 성쿤 자 이재호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판단은 병력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드론 성군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조선구역에서는 뭐 드라곤의 매치과 하이템플러의 파괴력 자, 센터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옵저버가 다시 끊기고 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은 한두열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편이 됩니다. 시간은 자, 한시 쪽 멀티가 지금 성공이 되었고요. 한시 쪽까지 영향을 확보하고 있는 윤용태 네 한시 쪽 멀티가 활성화가 됩니다. 드론 성군 더 지어야죠. 아끼지 말아야죠. 잠시만요 이재호 선수 아끼지 말아야죠. 가지고 있는 드론 다 나와야죠. 가지고 있는 드론 다 나와야죠. 입고 막아야죠. 가지고 있는 일하는 드론 다 나와야 됩니다. 보안은 줘야 되는데 먹은 게 없어서 병력은 많이 안 나오고 자 병력을 우회시켜서 드라곤 하이템플러가 3시 쪽으로 라인 따라 내려오고 있고 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이 많거든요. 네. 자 12시 쪽에서 뽑은 무탈 3마리로 1시 쪽 멀티를 건드려주고 있는 판단 좋습니다. 이재호 선수 좋아요. 하나하나는 제거해주고 자 이재호 선수 지금부터 이재호 선수 해야 될 것 이재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일업 무탈 스컬지 하템만 잡아주면 되고요. 예, 하템만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큰 전진, 성큰 전진만 하면 됩니다. 자, 이재호 선수 방일업 무탈 하이템플러만 끊고요. 성큰 전진만 하면 됩니다. 자, 개뿌룡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재호 선수 성큰 더 박으세요. 12시 쪽에 아끼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는 많이 길었습니다. 경기는 많이 기울었어요. 자 윤영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나 불리합니다. 저는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윤영재 선수 입장에서 5시를 밀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자 프로더스 3시 쪽 라인 옵저버가 다시 한 번 더 잡혔습니다. 자 뚫리면 안 되는데요 한두열 선수 자 롤커와 히드라 유닛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유령 선수 포토캐논까지 박아놨고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방입니다. 프로토스 마지막 한 방. 오늘 많이 남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한 방이에요. 네. 유동태. 네, 자, 유동태 선수. 자, 옵초바 한기. 자, 셋이죠. 라인 뚫리나요? 옵초바 한기 진로 추가되고 있고요. 어? 어? 자, 옵초바가 잡힙니다. 옵초바가 잠깁니다. 잡힙니다. 졌습니다, 이건. 프로토스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자, 자원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윤영태 선수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성큰이 조여져 있거든요. 12시 입구 쪽 한번 보죠. 옵저버. 자, 옵저버 12시 쪽 입구 쪽 한번 보죠. 자, 옵저버 잡히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모탈이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하이템플러를 끄다가 끊어주고요. 옵저버를 끊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짜증나는 상태입니다. 자, 럴커까지 압박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재호 선수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정말 쓰이는 게 사실이고요. 윤영태 선수 정말 잘했습니다. 한방 보고 잘했지만, 자, 12시가 끝끝내 살아나면서, 자, 이쪽에 병력을 박는 그림이 이거 자체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성큰을 안 짓네요. 그죠? 예. 성큰을 7개, 8개 지어야 되는데 안 짓네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성큰을 안 짓네요. 아끼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뚫렸죠. 일단. 자, 일단 지금 일단 정면 쪽에 병력이 나오는 지금 길목이 지금 뚫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러 드라곤 하이템블로 한 방이 또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확장을 늘린 건 정말 다행입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12시 길목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못 막았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프로토스의 한 방이 센터 쪽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옵초버 1.4 하이템블로도 끊어줘야 되죠. 이제 선수. 자, 다시 한 번 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자, 성큰을 미리미리 드론 다 나와서 막아야 됩니다. 다 나와서! 다! 전부! 성큰을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자, 정면 쪽. 자, 럴코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옵저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옵저버 왔고요. 옵저버 잡아내야죠. 윤영태 선수 옵저버 살려야 됩니다. 반대 입장에서. 자, 옵저버 살아있어요. 자, 여기 옵저버 전강 럭커. 예, 야, 자, 럴커가 너무나도 많고 힘들어집니다. 옵저버 또 잡혔고요. 옵저버 또 잡혔습니다. 옵저버 한 기밖에 없어요. 한 기밖에 없어요. 잡힙니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아,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지금부터는 하이템플러도 보호하기가 힘들어졌고요. 옵초모 또 다시 잡힙니다. 너무 힘들어지네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윤용태 선수 한시 쪽 스타팅을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자원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나마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앞마당이 말라가거든요, 이제. 자, 결국 이제 그 한별도 다방인데 하이템플러로 하이템플러만 끌어내면 되죠. 그죠? 원룸에서 사는데 그게 정말 귀찮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빈방들이 많아요. 지금 예. 유동태는 자, 하이브를 이제 올라갔을 겁니다. 한두열 선수. 자, 공이 업된 질럿드라군 하이템플러 병력으로 12시 쪽으로 올라갑니다. 12시 쪽 밀리겠는데요. 자, 자, 이럴 때 저그 한두열 선수 한시를 가야죠. 여길 왜 가! 여기를 왜! 이거 컴퓨터에! 컴퓨터가 까는 성분이거든요, 이거. 네. 잠시만, 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호, 저 유종태 선수. 잠시만, 이거 뭐 실화입니까? 유탈만 모이면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다시 멀티를 지키셔가지고. 이거. 캐론 많이 설치해야 되고, 저 프로브는 금방 폽니다. 이거 지금. 하이브 유닛이 지금, 플레이그, 그 다음에 다크스웜, 울트라, 가디언, 고급 유닛이 안 나오면 경기 또 애매해집니다, 상황이. 네.
자, 일단 멀티를 지금 다시. 방은 한 칸인데 대문에 무슨 잡을 자, 저글링 1, 2럽을 찍었다는 것은 하이브 슈퍼 저글링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남산 타운 줄 알았어요. 예, 도라기 지금 무슨 그 퇴사슬이. 자, 성큰 소일고 양간 고치기. 진작에 12시에서 성큰 촘촘히 12개 이렇게 박았으면, 박아놨으면 아찔했겠죠? 그죠, 시청자분들. 예, 진작에 그렇게 박아놨다면, 지금 말고 진작에 박아놨다면 아찔했을 겁니다 아마. 자, 센터 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자, 센터 쪽에 디팔러 다크솜. 자,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이제. 자, 다크솜 너무나 압박입니다. 리바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압박이에요. 자, 뮤탈. 자, 이재호 선수 깔짝깔짝 잘 대주고 있습니다. 윤영태 선수 멀티 먹고 정말 처절하게 지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 체제가 갖춰지고 나서부터는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다크솜이 다크솜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플레이그가 활동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질럿 드라곤 하이템플러 기본 유닛 조합으로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경기 너무나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윤영태 선수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 다크솜 히드라 럴커 저글링까지. 자, 드라곤의 공격력은 무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템플로로 방어를 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리버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손이 많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시점 자체가 GG 나옵니다. 3대0 셧아웃입니다. 3대0 셧아웃. 한두열 선수와 이재호 선수는 오늘 하루에 2승씩을 따냈습니다. 예, 도재욱은 무승. 예, 하지만 네. 팀은 승리. 예, 그냥 이 응원의 힘. 예. 아, 와서 이제 도재욱 선수의 존재의 그 이유는요, 네. 이번에 응원이었어요. 예, 예, 바로 이런 것들을 그냥 토템식 운영이라고 그러죠. 예, 예. 본인은 도재욱의 토템, 도재욱이 토템 역할만 하고, 네. 예, 실제로 플레이는 자신의 어떤 팀원들이 해주는. 됩니다. 아, 오늘 마치 이 선수들의 정신적 지주 같은 모습을 조재욱 선수가 보여줬거든요. 오늘 관전 소감 들어볼게요. 오늘 구경 재밌겠는데 게임이 다 재밌어가지고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재밌게 봤고 예. 저희 팀원들 너무 잘해가지고 만족스러워요. 그럼 네. 오늘 뭐 개인적으로 좀 여기서 지금 누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선수 있어요? 오늘 제호가 옵저버를 기가 막히게 끊어가지고 진짜 약간 좀 안 좋게 말하면 찌질하게 잘한 것 같아가지고 예, 좀 만족스러웠어요. 저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옥저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낸 그 이재호 선수. 야, 따피셜, 따피셜 팩트야? 남이 지금 상대 윤영태 선수가 자신의 대문에 예. 따피셜 팩트야? 못을 박으면서 못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예. 할 수 있는 거 옥저버 잡는 거였지. 11시 나였으면 이겼다. 사실 11시에 인정. 10인정이다. 이건 좀 사실상 힘들다. 그냥 도재욱 믿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막말로 나였으면 이겼다! 게임이 좀 잘 풀려가지고 키워! 도재욱에 대한 믿음. 예, 이런 것들이 승리를 불렀다는 건가요? 예. 네, 뭐 예. 거의 종교 같은 이런 종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한두열 선수를 믿진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두열 선수가 예. 진짜 고생을 많이 남당이가 27개 가춘환님께서 예. 인정부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막말로 12덕이고요. 두열이는 이 경기 보니까 경기력이 이제 생각보다는 긴장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서 믿고 했고요, 당연히. 네. 네, 이제 도재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안 좋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자리가 안 좋다 생각해서 도재욱 믿고 그냥 편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역시 도맨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한두열 선수. 네. 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이에요? 네,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믿기만 하면 뭐 네. 이제 믿음으로 보답 드리니까 주시니까 네. 뭐.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도재욱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도 안 하고 그 침착하게 저글링을 모으면서 그 캐논을 깬 거 아니에요. 그쵸. 도재욱이 없었으면은 쳤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재욱이 형이 그 핫팩도 준비해 주시고 음료수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경기 외적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팀장 이게 팀장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도재욱 선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오늘. 네. 이렇게 이 세 명의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이재우 선수와 한교 선수 골랐거든요. 우리 승리 따냈어요.
네. 예, 저 어떻게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 자다 일어났는데 다 없더라고요 멤버가. 예. 이미 다 뽑아갔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팀에서? 예. 남은 게 재호랑 규현이. 남은 거. 예. 남아지. 남아서요? 아, 네. 사실 저는 이지호 선수 잘 안 보이는 선수고. 예. 네. 근데 숨은 인재 아닙니까? 예, 숨은 인재.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저 근데 이번에 이 두 명이 준비하는 거 뭐 감동 받았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 이틀 전부터 막 연습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이 친구들 내가 다음에 또 기회에서 또 뽑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오. 오늘도 좀 맛있는 거 제가 쏘려고요. 와 그러니까 네. 자다 보니까 선수가 없었는데 거의 죽다시피 해서 데려왔는데 키워보니까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원래 잘 안 잡는 이런 그 포켓몬스터 예.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까? 뭐 구구라 예. 뭐 이런 그 자주 나오는. 아니 구구는 예. 진화하기는 좋아요. 예, 진화하기는 예. 좋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자주 나오는 이런 그 포켓몬인데 예. 키워보니까 뭐 거의 S등급, 예, 더블 S등급, 예, CP가 굉장히 높다거나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대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좋은 경기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끝으로 팬분들께 고재욱 선수님 대표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번에 팀 구성됐을 때 많은 분들이 약한 팀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믿었고 진짜 딱 저희 팀원들이 믿음에 딱 보답해줘서 너무 좋고 저도 다음에 경기 나가게 되면은 팀원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도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멋. 자 화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즐겁게 보셨습니까, 시청자분들? 예, 오늘 최고의 퀄리티 있는 해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뭐 만족스러우셨다면 추천과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뭐 만족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딴 방 가서 보십시오. 예, 뭐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팀플이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은 우여곡절이 되게 상당히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선수들의 경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열을 올려가지고 혈압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보통 잘 안 하는데. 약간 좀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전 프로 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감정 이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열띠게 해설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양 팀 선수들이 양 팀 선수들이 워낙에 실수가 잔실수가 워낙에 많았고 판단 미스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끄적끄적거려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혼자서 아까 전에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경기 승패를 좌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수였느냐를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많은 실수들 중에서 이쪽 팀에서도 실수를 정말 많이 했고 이쪽 팀에서도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양쪽에서 워낙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승패의 직결적인 핵심 실수는 윤영태 선수가 6시 임원근 선수가 밀렸다고 해서 01업을 미리 찍어놓은 질럿을 소모를 할 게 아니라 12시에서 소모를 할 게 아니라 01업을 미리 찍어놨다면 그리고 발업을 눌러놨다면 기다렸어야 됩니다. 예, 그게 가장 큰 패인입니다. 01업을 찍지 않았고 아둔을 찍지 않았다면 3게이트 질럿을 꼬라박는 거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찌감치 포토를 미리 박아놨고 01업을 일찍 찍어놨다면 01업과 발업 질럿을 기다렸다가 싸웠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12시는 무조건 날아갑니다. 예. 뭉쳐서 01업 발업 질럿이 날아갔다면 12시는 엘리가 됐을 거예요. 엘리가 됐을 것이고 남아있는 질럿 병력으로 커세어 01업된 커세어와 남아있는 병력으로 뚫어내고 남은 병력으로 3시를 쳤더라도 히드라와 질럿이 바꿔치기가 되면서 오버로드는 그냥 싹 날아가고 유영태 선수는 앞마당이 워프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됐을 거예요. 경기는 셧아웃이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나머지는 커세어와 다크로서 경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됐겠죠. 예, 5시가 커세어 다크로 날아가고요. 예, 이게 가장 큰 오늘 핵심 미스였습니다. 가장 큰 패배로 직결되는 실수였어요. 예. 뭐 오늘 이렇게 해서 3대 0으로 팀 도재욱 팀이 깔끔하게 승리를 거머쥐고 4강으로 올라간 모습이었고 뭐 그래요. 팀포라는 선수들 각자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 판단 미스할 수 있고요. 예, 중간중간에 많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수고하셨구요. 아유, 가춘당님께서 또 100개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그루 펀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춘당님. 뭐 이런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이제 스폰방에서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아까 전에 그 말을 듣고 약간 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태규 형이 만약에 11시가 안규였으면 경기를 이겼을 것이다 라는 따피셜을 날렸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저였으면 무조건 이 경기 저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고요? 저는 01업 발업 질러 드라곤을 갔을 겁니다. 01업 발업 질러 드라곤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01업이 되어 있는 질럿과 드라곤을 힘있게 사용을 해가지고 12시 선큰을 드라곤으로 1점차를 해서 빠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질럿들은 건물도 다 빠개고요. 남아있는 병력으로 3시 쪽 업그레이드도 제대로 안 된 그냥 땡이더라, 그야말로 땡이더라죠. 그냥 질럿 드라곤으로 그냥 존나 패을 겁니다. 막말로 10인정이고요. 예.